축구 선수나 마라토너처럼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많이 생긴다는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족저근막염이 조기 은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빈번히 발병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딱딱한 지면을 딛고 생활해야 하는 일반인에게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오래될 경우 보행 자체에 문제가 생겨 아킬레스건의 구축이나 아킬레스건의 염증, 무릎 주변이라든지 골반 주변의 힘줄염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년 사이 4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몸의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강한 섬유막을 말하는데요. 발바닥 전반에 넓게 펼쳐져 있어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해주고 걸어 다닐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족저근막에 손상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가장 크게 일어나는 원인은 무리한 운동 및 장시간 기립 자세, 즉 서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 또는 발의 아치가 과도하게 높아여 발생하는 요조 같은 발의 변형이 동반되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과체중인 환자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특히 비만 등 체중의 증가로 인해 보행 시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무리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샌들같이 가볍고 밑창이 얇은 신발이나 구두처럼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걷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발바닥 근막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호르몬 변화로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40대에서 60대 사이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50대 환자 수가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3.1%로 2위, 60대가 15.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아픈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몇 걸음 걷거나 또는 수분 정도 활동을 지속하면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족저근막염이 심화해지거나 또는 족저근막염과 잘 동반되는 종골의 피로골절 등이 동반되었을 때에는 오후에 통증이 심화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좀 많이 서 있는 편이에요. 이제 일하는 것이. 예. 좀 걸음 많이 걸었을 때, 예, 걸었을 때 이제 걷고 좀 무거운 짐을 들던가 하고 할 때에 되면 걸고 넣고 나서 이제 발을 쉴 때에 발 좀 들고 있을 때는 걸 때는 엄청 아프고 진짜 괴로워요. 예. 예전처럼 통증은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 계속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요, 짚을 때에. 처음 짚을 때. 예, 처음 짚을 때에 걸 때가 아프고 다음에는. 계속 다니게 되면 또 괜찮아요. 예, 몰라요. 발을 들고 있을 때는 발이 막 쑤시고 네. 예, 밑으로 빠지는 그런 감각이에요. 족저근막염의 경우 의사의 신체 검진을 통해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 뒤꿈치뼈, 전내측 종골 결절 부위에 명확한 압통점을 찾으면 진단이 가능하고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전반적인 통증을 보이는 것으로도 족저근막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은 주로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셨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디딜 때 아프다가 조금 활동하면 좋아지는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특별히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거나 요족이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서 있기 때문에 가자미근, 즉 다리의 뒤쪽 근육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족저근막염의 악화 요인으로 생각되는 환자분입니다. 신체 검진으로 족저근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염증이 발생한 부위와 통증 부위를 진단하는데요.
대부분 외래에서의 확진 검사는 초음파로 시행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두께와 염증의 소견을 발견하면 족저근막염을 확진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MRI의 경우 보통 시행하지는 않지만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섬유종증 혹은 피로골절 또한 족저근막의 외상성 파열 등과 감별 진단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행하게 되는 검사가 MRI라 하겠습니다. 발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발을 디뎠을 때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행 자체를 분석하는 동적 족저압 검사. 걸을 때 발바닥의 체중 이동 등 보행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출발하실게요. 족저근막염은 언제 시작된지 모를 정도로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또는 보조기나 힐패드 등을 사용한 보장구의 치료, 그리고 환자 스스로 시행하게 되는 스트레칭 치료와 마사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시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족저근막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쓸 수 있지만 자주 쓸 경우에 평발이라든가 족저지방층 위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환자의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의 스트레칭과 함께 족저근막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또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충격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뻐근한 치료잖아요.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주사요법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충격파는 기본적으로 일부러 자극을 넣어서 이쪽에 혈관을 좀 만들어주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쪽에 혈류량이 빨라지면 염증이나 손상된 조직이 빨리 재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루 10분 정도로 치료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족저근막염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이라든가 스트레칭 마사지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주로 시행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족저근막에 강한 초음파로 이루어진 충격을 주어서 족저근막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한 족저근막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퇴행성 병변의 일환인 족저근막염의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도움을 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약간만 안쪽으로 살짝만 가지고 올까요? 네, 가지고 오시고 그대로 무릎 조금만 더 쭉 펴는 족저근막염은 보전적인 치료와 함께 발 뒤꿈치에 무리가 될 만한 일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경사가 있는 스트레칭 보드 위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곧게 서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서는 섬유화된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야 하는데요. 자, 끝까지 우리 여기까지 한번 끌어올게요. 천천히. 네. 마지막까지. 발바닥 근막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폈다 쥐었다를 반복해 주는데요. 발가락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우리가 발가락 근육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라서 이 발가락을 자꾸 움직여서 그 속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게끔 해주게 하거든요. 발가락만 움직여서 가지고 발바닥 근막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전기적으로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해 수축을 유도하는 전기 자극 치료. 근육 대사를 좋게 하고 정맥및 림프순환을 좋게 하는가 하면 근력과 근수축력, 근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찌릿찌릿한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족저근막염 부수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그라스톤 테크닉. 손상된 근막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인데요. 종아리 쪽부터 발바닥까지 뭉쳐있는 근육들을 그라스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근막 이완 해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라스톤 테크닉은 스테인레스로 된 기구를 이용해 맨손으로는 감지하기 힘든 신체의 미세한 이상을 찾아낸 후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족저 근막염의 경우 이런 보전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하면 90% 이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받고 나면은 좀 도움이 돼요. 예, 오늘도 지금 물리치료도 하고 했으니까 좀 편해요. 예, 충격파 했을 때도 하고 나면은 좀 예, 할 때는 뭐 진짜 아프긴 많이 아파도 이제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예, 많이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예, 그리고 이제 종아리 엄마 그거 했을 때도 예,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고 예,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근막염이 오래될 경우 보행 자체에 문제가 생겨 아킬레스건의 구축이나 아킬레스건의 염증 그리고 무릎 주변이라든지 골반 주변의 힘줄염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지의 힘줄염 혹은 관절통은 하지 근육의 위축을 갖고 와서 더욱더 하지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족저 근막염의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족저 근막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장시간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틈틈이 족저 근막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고요. 평소 하이힐이나 플랫슈즈, 딱딱한 신발은 피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는 마사지나 족욕을 통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족저 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0대 및 60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족저 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면 대부분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이 고치지 못하거나 또는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족저 근막염은 적절한 치료와 환자 본인의 스트레칭 등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근거가 없는 치료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또 도수치료사 등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현명하게 족저 근막염에 대처하는 것이 빨리 후족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행을 책임지는 소중한 발. 발이 편해야 몸도 편함을 느끼는데요. 일시적인 통증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화가 되고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점점 심한 통증에 보행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족저 근막염.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하는 습관으로 소중한 발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